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수풀에 치고 나갈 때 이 수풀들의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수풀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고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뿌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부터. 자, 먼저 우리 군부대 좀 칭찬 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무상 부상장병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시. 자, 2023년 3월 13일 공무상 부상장병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야, 제가 그 유튜브 메인 화면에 보면은 우리 군인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친구들이 보훈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병원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부들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외쳐왔습니다.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주구장창 이 이야기를 채널 메인에 걸어놓으면서 저도 제 채널 들어갈 때마다 그 쇼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에서 막 그런 대화했을 때 사실 다른 분들 막 얘기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되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가 육군이 공무상 부상장병 통합지원체계가 있고요, 그 통합지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배경이 군인으로서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 또는 공무상의 부상을 입은 장병이 군 복무간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의무지원 위주 지원체계를 인사관리, 복지, 인사근무, 보훈, 취업지원 등 다양하게 보훈까지 연결해 주는 거죠. 보훈까지 연결해 주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물론 입증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과 군병원에서 연계해 주는 그런 맞춤식 통합지원이 이제 시작됐고, 물론 초반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고 좋아질 겁니다. 육군본부 의무실 보건 위협 대응과 보훈 지원 장교 통해서 통합지원 대상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휘관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관생도, 사관 후보생,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 이러한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리더십 시간이라 그래서 어디 솔매 동영상 틀어놓고 삐 솔매하면서 무슨 뭐 노래 잔잔하게 흘러나오면서 솔매가 무슨 뭐 털을 뜯어가지고 황골탈퇴하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에? 리더십 시간에 그딴 쓸데없는 소리만 주구장창 하지 마시고, 물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진짜 리더로서 우리 부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교육해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거는 학교 교육기관에서부터, 소위들과 하사들이 임관하는 간부들의 교육기관에서부터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그 친구들이 야전에 나가서 선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죠. 야전에는 교육이 지휘관을 통해서 하겠지만 정말로 이런 건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교육기관에서 꼭 돼야 됩니다.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자, 공무상 부상장병 통합지원체계. 공무상 부상장병 통합지원체계는 의무지원, 인사관리, 복지지원, 근무지원, 보훈지원, 취업지원 6대 지원 분야로 이어집니다. 자, 의무지원 같은 경우는 육군본부 의무실장은 환자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여 공무상 부상장병이 의료적 지원 소요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그러니까 환자 전담 지원팀을 만든다는 거죠. 다쳤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무상 부상장병 뭐 인사관리요, 신체장애로 인해서 불합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정상 복무자에 준하는 인사관리, 다치거나 문제가 있는 부사관 장교들을 내치지 않고 이 친구들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인사관리하겠다는 거죠. 복지 지원에서도 각종 복지 분야 선발 및 관사 배정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몸이 아프거나 공무상 부상장병이 되면은요. 자, 그리고 근무 지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공무상 부상장병의 체력검정, 당직근무, 추가 근무 지원 소요 등에 대해서 소속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지휘 및 참모 조치를 시행한다. 아무튼 과거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좋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보은지원 같은 경우는 군 병원장 및 소속 부대장은 국방 환자 관리 훈령에 의거해서 보은 등록 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육군 본부 의무실 팀은 환자 지원 팀은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서 재반 서류, 보훈 등록,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스스로 보훈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군 병원장하고 소속 부대장은 이러한 보훈 관련해서 본인들이 연계해주고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시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것이 소속 부대장, 지휘관들에게 자꾸 이런 것이 전가가 되면 안 되고, 최소한 지휘관이 아니라 군단급이나 최소한 군단급에 이러한 복지지원팀이 군무원으로 구성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속부대는 거기다 보고를 하고, 군무원으로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철두철미한 시스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팀이 군단급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휘관이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지휘관이 훈련도 해야 돼, 애들 관리도 해야 돼,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지휘관에게 책임을 또 주거나 임무를 주는 건 저는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군단급, 사단급 그쯤에서 이런 지원팀이 있어서, 지원팀이 나서서 군무원들로 구성된 지원팀이 병원비 지원이나 뭐 관리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소속 부대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소속 부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원팀이 군무원으로 있어야 한다. 취업 지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귀와 안정을 위해서 취업 지원을 시행한다. 사실 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천안함 우리 희생자 및 생존자, 그러한 생존자들이 취업 지원이 사실 잘 되지 않았거든요. 몇 년 동안 얘기해가지고 되긴 됐는데 양질의 뭐 취업을 다 연결해 주진 않았죠. 아무튼 이런 노력이 시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관련 근거가 작년 3월, 올해 3월 달부터 나온 거니까 꼭 알고 계시고 꼭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6규에도 4월 1일부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통합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휘관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간부들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수많은 간부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들 앞에서 정말 창피하고,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창피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제대로 알고 교육받아서 제대로 지원을 연결해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그러한 지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는요, 부상제대 군인에게 취업을 연계하는 이러한 부상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 문의를 넣었어요. 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를 제가 방문해서 이거를 취재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님 다음 대선 또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캡틴 김상우에게 이런 홍보의 기회를 주시면, 다른 유튜브 출연하시더라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열심히 또 홍보하시는데, 저 같은 김상우한테 좀 PR을 원하시면 서울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거 아주 멋지게 촬영해가지고 서울시가 우리 군인들, 청년부상 제대 군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주 재밌게 철두철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면은 저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서울시민 중에 군인 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김상우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갑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서울시가 도움 주고 있다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또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날 걷고 무슨 일이야? 지뢰 밟은 장병이 일어섰다. 아, 우리가 그동안 군 병원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항상 돌팔이라고 해왔는데 군 병원에서 지뢰를 밟고 발목을 절단할 위기에 처했던 20대 병사가 6개월 만에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병사에게 꼭 맞는 인체 조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 우선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별병은 지난해 10월 지뢰를 밟았습니다. 오른발 뒤쪽 절반이 크게 떨어져 나갔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살아만 있으면 됐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애가 한 10시간 수술을 받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목숨은 괜찮다. 긴급 수술로 목숨은 구했지만 혈관과 신경이 썩어 들어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치의는 발목을 잘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텅 빈 팔꿈치에 매달려 있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신경과 혈관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희망을 가졌던 거는 뒤꿈치 쪽 원위부 쪽으로 발가락이라든지 발등 쪽에 일부 혈류가 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발목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주치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을 찾았습니다. 종골이란 뼈 전체와 그리고 아킬레스건 자체에 한 15cm 정도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뼈의 전체적인 형태와 아킬레스건 자체가 최대한 길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얻을 수 있다 했었고, 기증된 시신 중 표일병에게 맞는 발목을 찾아냈고 석 달 동안 깎고 다듬었습니다. 아이고. 발목 이식 수술이 끝난 직후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표일병은 기적처럼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처음에 봤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가 발도 아이고.
아이고. 각도도 안 나가지고 들 정도만 했던 애가 그 다음 날 걷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저희 아빠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깜짝 놀래고 감각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발 만져주면 감각이 어때요? 감각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루 만지면서 그러겠는데 눌리면은 아직 조금 있긴 합니다. 충분히 긴 시간을 갖고 재활을 한다면 수상하기 전보다 한 80, 90%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자, 문기호 과장님께 박수! 야, 우리 국방 수도병원이 큰일을 했다. 맨날 돌팔이라고 우리가 의심했던 수도병원이 이렇게 지뢰를 밟은 장병에게 어떠한 해법을 낼 것인지 고민하고 발목 뼈를 또 이식하고 우리 문기호 박사님께 박수! 박수! 야, 우리 수도병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니 우리 수도병원 너무 칭찬하고요. 이런 희망을 또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표일병을 소재를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 표일병의 소재를 아신다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위문을 좀 가고 싶은데 위문도 좀 가고 제 구독자들 통해서 좀 후원 계좌 같은 것도 이분들 이름으로 된 계좌 오픈해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서 뭐 제 선의로 선물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후원 계좌 같은 거 있으면 오픈해 주시면은 저렇게 우리가 구독자들 17일반 만원 뭐 5천원씩 모이면 또 큰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또 병수발 하시느라 좀 직장생활도 어려우시고 그러실 텐데 또 지금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치료비가 또 들지 않겠습니까? 전역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고 저도 광고 찍은 광고비를 좀 일부 헌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꼭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저번에도 우리가 천안함 때도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천안함 때 어머니도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친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저도 좀 큰돈 나름 큰돈 뭐 남들이 봤을 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큰 돈 또 보내고 그 다음에 계좌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좀 앞으로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만큼 좀 후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표일병님도 다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고 또 계속 회복하는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뭐 제가 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 문기호 국군 수도통합병원 외상 제2진료과장님께 대한 박수! 또 얼굴도 미남이시네. 기호형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미래가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에서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 직업군인 및 군무원도 포함입니다. 2023년 4월 이후에 전입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들 중에 관내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반기별로 30만원 그러니까 매월 30만원은 못 드리고요 반기별 30만원 총 12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셨던 분들 4월 1일 이후에 전입하는 거니까 요번에 전입 가시는 분들 있거나 요번에 동두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거를 확인하시고요 직업군인 및 군무원에게 월세비 지원금을 동두천시에서 시행합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 애국도시 동두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에 전입 오신 분이요 지방자치자체가 또 이렇게 동두천시가 애국도시 동두천이 여러분들 동두천으로 이제 이사 가실 분들 있으면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분기별로 뭐 3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총 4회가 지급되는 건데 이제 120만원은 월로 하면 월 10만원이야. 야 월세 10만원만 지원해줘도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세 1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 120만원이니까 월세 1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동두천 이거 주택수당이랑 별개입니다. 이거는 동두천시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받는다고 해서 주택수당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주택수당에다가 이거까지 받으면은 월세가 좀 많이 다운되겠죠. 월세 20만원이 다운되겠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또 김상호가 전화를 했지. 예 안녕하세요 기획감사 담당관님 저 캡틴 김상호라고 20만 유튜버인데요 이거 동두천시에서 이거 하는 거 제가 홍보하고 싶습니다. 제가 동두천시 찾아가서 제가 홍보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만 담당관님께서 부들부들 떠시면서 아니 이거 혹시나 그 제가 찍었다가 너무 많은 군인분들 몰려오면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들 이게 예산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다 될 수는 없고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동두천시에서도 이거 홍보하고 싶은데 홍보했으면 갑자기 몰려올까봐 사람들이 좀 고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재하면은 저희가 취재하고 나서 이거 지원금이 앵꼬나면 어떡하죠?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선착순이니까 주변에 소문 내시고요. 아 반기별이야? 분기별 아니었어? 최대 4회인데? 반기별이네. 최대 4회라서 분기라고 봤는데 반기네.
반기네. 반기면은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러한 지자체가 있다. 분기가 아니었구나. 반기였구나. 1년에 두 번. 그 주는 게 어디야. 주는 게 어디야.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동두천. 분기 따윈 없어. 반기. 그게 어디야. 이제는 우리 이제 동두천 시가 시작하면은 다른 시도에서도 인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 아니 지금 군인들이 자꾸 오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잖아. 자, 부모님한테 다 딸려있고. 야, 너네들 이왕 오는 거 주소지 이전해주면 안 될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 없으니까. 아, 그렇잖아. 지방자치단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주소지 이전을 하겠죠. 군인들은 지소지 이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군인들은 부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월세하거나 전세할 때는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차피 해야 될 거. 아, 관사는 그런데 독신자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어차피 받아야 될 거.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동두천 기획감사 담당관님, 당신을 바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화이팅! 자, 여러분들 캡틴 김상호한테 제보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대외 제공자료 보안성 검토 시 차관사항입니다.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뭐 작전 정보 관련해서는 정보자산 이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공개되지 않은 적활동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자, 군사 대비 태세 영향 줄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죠. 저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연습 훈련에 지장이 돼 초래할 수 있는 내용 한 적 없고요. 군대 편성이나 작전 수행 절차 세부 내용 한 적 없고요. 교육 훈련 시나리오 한 적 없습니다. 참가 전력도 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무기체계의 구조 이런 거 설명한 적 없습니다. 민감한 제언 뭐 나무위키 위상은 한 적 없습니다. 적에게 노출될 수 있는 민감사항은 한 게 많습니다. 왜? 사기 떨어뜨린 거 많이 했으니까요. 엉망이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뭐 개인 신상정보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대군 신뢰도를 저하될 수 있는 사건 사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성 관련 군기 위반 등의 대군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건 사고는 이미 대군 신뢰도가 일어났는데 그게 노출된다 그래서 대군 신뢰도가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이미 성군기 위반이나 군기 위반은 이미 대군 신뢰도가 하락된 거잖아. 근데 그게 노출되면 대군 신뢰도가 더 하락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다음 전력 지원 체계, 뭐 사업 추진, 입찰 계획 당연히 안 되고요. 뭐 부대 편제가 염출되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공보 활동에서 장병 정신전류 교육 자료가 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죠? 아니 당신들이 교육하는 그러면은 교과서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가요? 아니 장병 정신전류 교육자료는 병사들한테도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왜 노출되면 안 되는데? 왜 그 노출됐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 정우는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뭐 군인들한테 하는 정신교육인데 이게 노출되면 왜 안 돼요? 장병 정신전력 교육자료가? 이게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애초에 병사들이 보면 안 되지. 보안이 필요한 정도면은 보안이 필요한 인원들만 봐야지. 보안이 필요한 계급들만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이게 왜 작전 보안이 들어가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왜 장병 교육 자료가 보안성 검토가 필요해. 얼마 전에 그 군 혜택 비용 때문에 그런 거야? 캡틴 김상호의 군 혜택 비용 그 노출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나는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김상호가 얼마 전에 군 혜택 비용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거 이제 내가 까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야 뭐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장병 정신교육이 왜 이게 보안성 검토가 필요해. 가스라이팅 자료라서 그런 거야? 뭐 사이비야? 사이비 성경집이야? 왜 그러는 거야? 군 혜택 비용 노출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평단 군 혜택 비용 내가 그 노출해가지고 아 이 새끼들 이런 거 왜 노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공보 상황 평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군 대응 방안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장병 정신교육 수준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등이 왜 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야. 애초에 군 사기 저하가 안 되게끔 하면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군 사기가 저하되니까 노출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캐팅 임성호한테도 자료를 보내실 때 이런 거 피해서 보내세요. 피해서. 아니 이런 거 가려서 보내시던가. 저도 뭐 제대로 하고 싶은데 노출되면 안 될 것들 있잖아요. 좀 가려서 보내주세요. 만약에 보내는 것도 잘못된 거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거 뿌락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를 최소한 이런 거를 피해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발목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정 공보 쪽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잠깐만 다시 또 보자. 야 한글이나 영상 PPT 이거 니들 잘못 만들면 니들 잘못된 건데 왜 이게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거야?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니들이 영상을 만들었어. 니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장병들한테 교육을 했어. 근데 그 영상에 문제가 있었어. 그럼 그게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야? 문제가 잘못된 거지? 아니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네? 그럼 그 안에서 뭐 영상에서 민주당 빨갱이라 그러나?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2011년도에는 종북세력 경연대회 같은 거 해가지고
대놓고 막 야당을 빨갱이라고 하고 그러긴 했어. 사실 통합진보당은 빨갱이가 맞긴 한데 대놓고 막 빨갱이라고 하긴 했어. 정신교육 할 때. 아니 장병 정신교육이 왜 이게 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죠?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애초에 공개되지 않아야 될 자료로 교육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장병 정신교육이 정신교육인데 애초에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될 정도면 그 자료가 문제 있는 거잖아.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안이나 뭐 이런 무기 편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정신교육 내용이 보안이 필요한데 이건 무슨 의미야 도대체?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보안인지 우리의 무능함을 알리지 말라고.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마음의 편지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는 마음의 편지가 사라지고 있고 대대장 판단하에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친구들이 SNS나 뭐 신고 채널 캡틴 김상호나 육대전 같은 게 워낙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편지 하면 화장실 같은 거에 두면은 계속 또 간부들이 확인해야 되고 꺼내야 되고 이러한 좀 불편함이 있고 행정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다수의 부대가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월 평균 6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대마다 대다수의 지휘관은 폐지 의견인 반면 다수의 용사들은 마음의 편지 미활용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현행 유지의 의견을 냈는데 이게 수시로 마음의 편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그 차라리 SNS를 하는 게 낫지 마음의 편지 쓰면 니들 뭐 신분 노출되고 늦는 거 다 걸리는데 차라리 카카오톡 익명으로 보내면 되잖아. 차라리 그게 낫다. 내가 봐도 마음의 소원 수리하면 없어지는 게 맞고 어차피 있어도 잘 안 쓰지도 않는데 차라리 카카오톡 익명으로 해라. 익명으로 합시다. 뭐 어플도 만들었잖아요. 자, 일부 여군 지휘관의 경우 직접 확인 제한으로 실무자가 대리로 회수해야 된다. 아 그러네요. 여군 대대장이 있는 곳에는 남자 인원들이 화장실에다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걷어와야 되니까 그럼 중간에 또 빼돌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봐도 마음의 편지함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는 격오지 부대 등에는 대대장급 지휘관 이상으로 판단하여 운영한다. 아무튼 마음의 편지함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